이거 갖고 가. 모르면 무조건 외워. 수학도 암기야. 우리 과외쌤이 핵심만 정해놓은 족보야. 이걸 날 주면 어떡해. 설마 하나밖에 없는데 주겠니? 복사본이야. 고마워. 먹을 땐 밥만 먹어. 안 먹을 때 밥만 먹어. 자, 이제 정리하자. 뒤에서부터 걷어. 선생님이 이번 시험 결과 보고 깜짝 놀랬다. 유혜정. 네?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크게 잘못했어. 뭔지 생각해봐. 이번 수학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다며? 우리 반에 수학 1등 나왔다. 유혜정, 너 아직도 잘못한 거 뭔지 모르겠어? 네. 너무 잘해서 잘못했다. 네가 1등이야. 대박! 내가 듣고도 믿지를 못했다, 처음에. 모든 사람이 의심했지만 난 의심 안 했다. 너 어떻게 공부하는지 봤으니까. 축하한다. 역시 공부도 타고나야 돼. 너네 반에 그 혜정이라는 애가 이번 수학 1등 했다며. 너가 수학 가르쳐줬던 애 아니야? 맞아. 호랑이를 키웠다. 걔 IQ가 156이래. 넌 이번에 수학 몇 점 맞았어? 너야말로 약 먹어가면서 밤새서 공부하잖아. 고맙습니다. 나한테 고마울 게 뭐 있냐? 네가 노력한 대가인데. 그래, 이제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사는 게 다른 건지 물어보려고 왔냐? 아니요. 이미 다르게 살아봤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우치네. 뭐 하시는 거예요? 2학년 애들 수업 준비? 우리요? 너 혈액형 뭐야? O형일 거예요. 일 거예요는 뭐야? 기명, 기구 아니면 아니지. 앉아봐. 손끝 소독하고 그리고 피 한 방울 뽑아서 여기 두 군데다가 너 혈액형 정확하게 뭔지 가르쳐줄게. 맞다. 자. 너 A형이다.
항 A혈청에 응집되는 반응을 보이면 A형이거든. 봐봐.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 여긴 아니지. 오, 진짜? 헉, 혈액형 검사 간단하네요? 네 적혈구도 볼래? 어떡해요? 선생님 혈액형은 뭐예요? B. 봐봐. 안 보여? 보여요. 재밌지? 빨리 배우고 싶지? 네. 넌 내 삶의 전부야. 내가 사는 이유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뭐야? 할머니. 왜? 할머니. 왜 그래? 나 수학 1등 했대. 진짜? 진짜. 진짜 진짜야. 진짜?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아 행복해. 행복한데 왜 자꾸 눈물이 나지? 행복하면 웃어야지 왜 울어? 그게 안 좋은 거야. 하지마, 하지마. 근데 할머니 왜 울어? 행복했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아이고 내 손주가 1등했어요.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스승님. 이거. 안 줘도 돼. 이제 나도 필요 없어. 네 말대로 다 외웠어. 고마워. 네가 나한테 보여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갚을게. 너 담탱이 좋아해? 왜 대답 안 해? 아, 질문을 다르게 하자. 담탱이는 너 좋아하니? 선생님하고 난 그런 카테고리로 묶으면 안 될 것 같아. 카테고리? 그런 단어도 알아? 너 거짓말했지? 뭘? 공부 못했다는 거 속였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갑자기 잘할 리가 없잖아. 거짓말 한 적 없어. 저는 공부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 결국엔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난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게. 나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뭔데? 선생님하고 혜정이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네가 낸 소문 아니고? 네? 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와서 지금 뭘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너 걔한테 질투 느끼는 거면 그렇다고 해. 그럼 이해한다. 제가 왜 질투를 느껴요, 그런 애한테? 저 걔가 없는 거 다 가졌어요. 그래, 다 가진 녀석이. 응? 지금 막 하나도 아니고 신락 같은 끈 하나 가진 녀석이 가진 그 끈도 갖고 싶어 하잖아, 네가. 너 욕심 과해.
누구 편이에요? 아유, 제자 두고 편 가르게 하는 치졸한 선생 만들지 말고 빨리 가서 애들 보내고 집에서 공부해. 목표하는 대학 들어가 부모님 기대 충족시켜드려. 제 목표가 부모님 기대 충족시켜드리는 건 줄 아세요? 기계가 아니에요, 전. 감정이 있고 지금 그 감정이 몹시 다쳤고 몹시 기분 나쁘고 몹시 아프다고요. 나도 아파. 다들 아프면서 살아. 그거 아세요? 저한테는 늘 냉정하면서 걔 보면 항상 웃고 있는 거? 세상엔 믿기지 않는 현실이 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사와 학생, 내가 제일 믿고 따르는 홍지용 선생님이 주인공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냐? 이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좋냐고. 맘대로 해. 어차피 너랑 담탱이는 이제 끝장이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더러우니까 꺼져. 얘기 좀 해. 나 잡지 마. 조금만 더 건들면 터질 지경이거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주면 되니? 어떻게 하면 취소할래?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원래 바닥이니까. 근데 홍 선생님은 달라. 너도 홍 선생님 좋아했잖아. 너 아직 바닥 아니야. 지킬 게 있으니까. 홍지용 선생님. 너 왜 그러니? 우리 좋았잖아. 네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화가 나. 너만 보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화가 난다고.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구걸이라도 할까? 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소용있는지 없는지는 해봐 알잖아. 이제 알겠다. 소용없다. 강제실 안 갔구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미안, 손님 있는 줄 몰랐네. 괜찮아, 일 끝났어. 잠깐,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았나요? 어, 둘이 인사해. 저쪽은 새로운 펠로우 유혜정 선생. 이쪽은 유혜정? 네가 그 유혜정? 나야. 유혜정. 네가 의사야? 아직도 날 보면 화가 나니? 둘이 아는 사이야? 거기서! 여긴 목적이 뭐야? 국일병원은 많은 의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이야. 그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이상해.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의사야? 네가 어떻게 나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할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인간하고 나랑 같은 레벨로 취급을 받아? 내 발전이 너한텐 분노가 되는 거니? 그럼 축하라도 해줄 줄 알았어? 병원에선 네가 깡패 출신인 거 아니? 아니, 이전 병원에선 알았니? 일부러 알리진 않아.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아. 왜? 이번엔 SNS에 올릴 거니? 네 특기잖아. 보이지 않는 다수의 힘 이용해 사람 망가뜨리는 거.
내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음 홍 선생님은 너랑 엮여서 인생 망가졌을 거야. 안 그래? 맞아. 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내 성취 동기는 분노거든. 좋아. 하나만 묻자. 홍지홍 선생님하고 연락해?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옛날 사람들 추억할 여력 없었어, 난. 또 거짓말. 넌 예전에도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거짓말치고 날 농락했어. 넌 어떻게 자기가 믿는 걸 확신하고 의심하질 않니? 네 상식에서 벗어나면 다 거짓말이야? 홍지홍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병원으로 부임해오는 거 알지? 알고 계획적으로 우리 병원 온 거잖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 안 믿을 거잖아. 나가, 우리 병원에서. 그럼 믿어줄게, 네 말. 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 유혜정 선생 왜 임용했는지 알고 싶어요. 뭐 학교에 편견을 갖고 싶진 않지만 지방 3류대 출신에. 그래, 학교 갖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친인 진명훈 원장님도 지방에서 대학 나왔지만 지금 국일병원 잘 이끌고 계시잖아. 우리 병원 전공의 펠로우 임용 원칙은 철저한 실력이야. 그 기준에 유혜정 선생은 적합한 사람이고. 이미 로컬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선택은 하지 않죠. 사생활이라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유혜정 선생 빨리 내보내는 게 우리 신경외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유 선생이 무서운가? 제가 왜? 없는 집 듣보잡 대학 출신이 지금 진 선생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3대째 내려오는 명망 있는 의사 집안 출신답게 여유를 가져. 사람은 혼자서 못 커. 유 선생이 좋은 경쟁 상대가 돼줄 거야. 내년에 교수 임용 있는 거 알지? 티오는 하나야. 유혜정 선생하고 절 경쟁 상대로 붙이신 교수님 판단 잘못됐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생활은 말할 수 있는 사생활이란 말보다 훨씬 더 인신공격적이야. 진 선생한테 새로운 모습이 있었네. 사랑해. 저 내 좋아한다고 했었지. 그 거짓말이야. 참다가 폭발하는 거 맞구나. 아줌마 식당에서도 이 말 하려고 했었어. 끝까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 나 나쁜 남자야. 자기 입으로 나쁜 남자라고 말하는 남자 진짜 나쁜 남자야. 내 감정 알잖아. 모르는 척하는 거 다 알아.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아. 고문 받아도 좋아. 잠깐 던져지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집요해. 아무튼 내가 이래서 말 못하게 끝까지 막으려고 한 거였어. 그럼 약속해. 앞으로 6개월 동안 딴 여자 좋아하지 마. 날 거절했으면 그 정도 애도 기간은 가져줄 수 있잖아. 이미 시작했어. 뭐? 누구? 언제? 여자 만날 시간 없었잖아. 혹시 혜정이야? 야, 소름 돋는다. 여자들 초근 진짜. 왜 하필 걔야? 왜 하필 걘지 내가 아냐. 좋아하는 게 마음대로 돼? 김진환 환자 수술 준비 잘 돼가요? 네. 구내 식당 점심밥은? 나중에요. 볼 게 있어서. 그렇게 좋냐? 뭐가? 여기서 당할래? 나가서 당할래? 외래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걱정해 주는 거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놔. 왜 나만 혼자 좋아한 것처럼 미친년 만들어? 내 감정 뻔히 알면서. 내 감정 잘하는 거 다 알면서 선배는 입으론 가라고 하면서 눈으론 붙잡았어. 이거 내 착각이야? 그래. 너한테 잠깐 끌린 적 있었어. 근데 아주 잠깐이었어. 그리고 나도 좀 억울한 게 너도 나만 바라본 건 아니지 않냐? 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사랑하니까. 하지만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건 못 참아. 좋아. 네가 그동안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욕 뺨 맞은 걸로 퉁치자.
나도 너한테 미안한 마음 있었는데 이제 좀 홀가분해질 수 있겠다. 이걸로 퉁칠 만큼 내 사랑은 가볍지 않아. 그럼 뭐 어쩌자고. 선배는 항상 상처 많고 자기성이 단단한 여자한테 끌려. 혜정이 사랑한다고? 그거 사랑 아니야, 컴플렉스지. 내가 선배 컴플렉스 다 날려줄 거야. 이제 심리 분석까지 하냐? 삐뚤어질 거야. 진짜 삐뚤어질 애들은 선전포고하고 삐뚤어지지 않아. 세상이 틀렸어. 이런 세상에서 똑바로 살려면 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혜정이 같은 애가 사랑받고 신분세탁해서 떳떳하게 살아? 너야말로 유혜정에 대한 콤플렉스나 날려버려. 네가 봐도 매력있지. 뼛속까지 귀족인 넌 이거 재고 저거 재느라 시도도 못하는 일들 다 해내잖아. 게다가 이쁘고. 아, 예쁘고? 제대로 씻었구나 네가. 예뻐. 너보다 예뻐. 돌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난 너 잘 알아. 어떻게 하면 네가 상처받을지도 잘 알고. 어설픈 심리 분석 나한테 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나 해. 여자로는 흥미 없지만 형제 같은 건 있어. 딱 거기까지. 너 분 풀릴 때까지 분은 다 받아줄게. 네 말대로 내가 착각하게 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다음부터 뺨은 때리지 마라. 기분 더럽다.